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오늘은 방언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분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이 끝났다면 지식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렇기에 방언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알았으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성경에서 방언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 저는 모를 뿐만더러 당신도 모릅니다. 오, 아닙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 말을 읽었어요.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장과 저를 보여준다면 제가 1,000달러의 상금을 드리죠. 그 남자는 보고 또 보고 그의 입장을 증명할 구절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는 찾기를 포기했고 나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죠. 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방언이 끝났다고 했다는 내 말이 맞다니까요. 오,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고 이 구절이 정말 말하는 말을 알려드리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2장 전체를 읽으면 이 구절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구절은 방언이 그치리라 라고 말했지 그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언이 피할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피하지 않은 이상 방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얘기는 바울이 이 단락에서 방언에 대해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더 말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10절을 방언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 주장합니다.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할 때에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금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언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도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끝났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끝났다면 지식도 끝나야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에 논리성을 둔다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을 하지 않아도 지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는가요? 아니면 성경책이 완성되었는가요? 여러분, 성경책이 완성되었지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려면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며 천년왕국이 완성되어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찾을 수가 없으며 목매임을 당한 영혼들 또한 살아서 왕노릇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언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완성된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